네, 오늘도 백세교실 백고빌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백고빌링이 부분은 잠시 내려놓으시고요. 두 다리 어깨 넓이 가볍게, 어깨 넓이 벌린 상태에 승비 아래로 가볍게 흔들어 주십니다. 후, 숨 내쉬면서 편안하게. 운동을 할 때도 가끔 운동하는 와중에 운동 자체만으로도 답답할 때가 있어요. 뭔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운동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 때가 있는데 그때는 그저 편안히 누워서 후 하고 숨을 내쉬기만 하셔도 몸이 좀 편안해지고 가라앉아집니다. 그래서 몸을 좀 편안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때 운동을 다시 하는 게 좋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의 상태를 잘 보시고 네, 몸의 컨디션에 맞게 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후. 운동을 하건 다른 작업을 하건 일을 하건 일단 내 몸을 편안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뭔가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 바로 하시고 그대로 손깍지에서 위로 기지개 쭉 한번 펴주세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옆구리 숙이기. 후 내쉬고 다시 후 내쉬고 그대로 고개는 앞으로 팔은 뒤로 하시고요. 이 상태로 머뭅니다. 버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대로 손깍지 천천히 풀어서 푼 상태에서 뒤로 크게 원을 그리면서 천천히 아래로 내려주십니다. 후 위아래로 가볍게 어깨 흔들흔들 어깨 흔들흔들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접세 돌리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발 앞에 놓으시고요. 왼손은 허리 뒤에 놓고 오른손 앞에 놓고 자 팔 뒤 틀고 허리 틀고 위로 크게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팔 뒤 틀고 허리 그대로 돌리고 팔을 위로 크게 돌리기 셋, 위로 크게 올립니다. 넷, 허리 늘려서 다섯, 잘 되시면 무게 중심을 앞발에, 뒷발에 여섯, 위로 크게 돌리시고 가슴까지 열어주시고 일곱, 크게 돌리고 여덟, 관절도 돌리지만 가슴도 쫙 열어주십니다. 아홉 후, 열, 돌리고, 네, 바로. 후. 자, 이제 왼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은 허리 뒤에 놓고요. 왼발을 앞에 놓고, 무릎을 살짝 굽힌 다음에, 왼손 펴시고요. 그대로 왼손 비틀고, 허리 돌리고, 그대로 팔을 크게 돌리시면 됩니다. 손에 접시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유념하시고요. 팔을 비틀고 그대로 팔 그대로 하시고 허리를 비틀고 팔을 크게 돌리시면 돼요. 셋, 허리, 넷, 허리, 팔 크게 돌리고 다섯, 여섯, 위로 크게 하면서 팔을 돌리면서 가슴을 펴주세요. 일곱, 손으로는 허리를 받치고 있고 여덟, 아홉, 무게중심이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마지막 열 후, 네, 바로 하십니다. 위아래로 가볍게 흔들흔들 후 호흡이 우리 몸을 편안하게 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쉬는 호흡을 길게 해서 몸을 편안하게 아래로 가라앉힌다라는 느낌이 들게 하시면 돼요. 자, 이때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등을 구부정하게 하시지 마시고 허리를 펴고 턱은 살짝 잡아당기 살짝 네 그래서 경추가 쫙 펴진다라는 목뒤 경추가 펴진다라는 느낌으로 해서 위아래로 흔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리를 고추 세운다. 바로 세운다.
라는 점에 유념하시고 후 내쉽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두 손바닥을 딱 붙이시고요. 자, 손바닥을 서로 밀어줍니다. 오른손은 이쪽으로, 왼손은 이쪽으로 해서 서로 밀어줄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똑같은 힘으로 밀어주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밀어주세요. 자, 5, 손이 막 흔들려요. 4, 3, 2, 1, 후. 용을 쓰고 숨 내쉬면서 풀어주시고 밀면서 긴장, 후 내쉬면서 이완. 어르신들 잘 따라 하시죠? 내 몸에 맞게 이렇게 밀어주시면 돼요. 억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씩 하다가 아, 요 정도는 할만하다 싶을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아까 밀었으니까 당겨볼게요. 손을 이렇게 교차를 하셔서 손가락을 걸어서 이번에는 바깥쪽으로 당기시면 되겠습니다. 바깥쪽으로. 자, 힘 딱, 이때 아랫배 힘으로 당긴다라고 생각하세요. 자, 준비하시고. 시작! 자, 옆으로 쫙 당긴 아랫배 힘 딱 주고. 5, 4, 3, 2, 1, 후, 바로. 네, 이완이 잘 되시나요? 긴장을 딱 하고 나서 이완을 하시면 더 이완이 잘 되십니다. 위아래로 가볍게 흔들어주세요. 후. 자, 그대로 팔 좌우로 흔들흔들. 가볍게 좌우로 흔들흔들. 후. 자, 이렇게 편안하게 좌우로 흔들흔들 하면요, 내 몸의 자율신경계가 적응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몸의 호, 체온, 맥박, 심장이 뛰고 하는 것들, 혈액이 순환하고 하는 것들은 다 내 몸이 알아서 하는 자율신경계에 해당이 됩니다. 자율신경계가 원활하게 잘 낼 수 있도록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주세요. 후. 네, 좋습니다. 그대로 자리에 앉아서 배꼬밀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으시고요. 다리를 쭉 뻗으셔도 괜찮습니다. 접어서 하셔도 되고요. 등에 기대서 하셔도 됩니다. 벽에. 벽에 등을 기대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배꼽에 가까이 대시고 펌핑, 가볍게 펌핑하십니다. 장의 상태는 우리가 매일매일 배꼬밀링을 해도 매일 달라집니다. 오늘은 또 어느 쪽이 더 말라가고 어느 쪽은 조금 더 불편한가 체크를 해보세요. 가볍게 펌핑 하십니다. 후, 편안하게. 자, 이때도 너무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게 편안하게 하신 상태에서 배꼽 힐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꼽을 꼭꼭꼭꼭 누르기만 하고요. 우리 몸의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배꼽이 이 안에 우리가 좀 면역체계라든가 신경체계, 소화계 이런 것들, 우리 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여기 다 이렇게 모여있기 때문에 배꼽을 잘 자극만 해도 우리 몸의 면역도 높아지고요. 대사작용도 원활히 잘 이루어집니다. 자, 근데 오늘 내가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일곱, 여덟, 열 번 했다고 좋아질까요? 매일 꾸준히 하셔야지 조금씩 조금씩 좋아집니다. 매일 조금씩의 기적을 매일매일 하시면서 체험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루 종일 운동한다고 효과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하루 종일 운동하시면 내 몸이 오히려 무리가 되어서 그다음에 탈나죠. 적당히 매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내 몸에 맞게 매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배꼽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후, 편안하게 여기저기 눌러보시고 불편한 곳이 있는지 확인하고 체크하십니다. 자, 이렇게 장을 자극하는데 우리 몸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될 리가 없겠죠.
우리 이 장기 안에 장기가 갖고 있는 혈액이 우리 몸의 7, 8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장을 힐링을 해주면 혈액순환이 아주 잘 됩니다. 장 관리가 내 몸 건강 관리와 굉장히 밀접히 크다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건강에 대한 상식은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니까. 배꼽 힐링을 매일매일 꾸준히 해서 장 관리하면서 내 뇌도 맑게하고 내 몸의 혈액순환, 기순환 이런 것들이 다 잘 될 수 있도록 자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할 점은 너무 심하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식사 후에는 가급적 피하시고 식사 전도 좋고요. 식사 후 한두 시간 후에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배꼽 힐링 뿐만 아니라 다른 운동도 마찬가지인데 특히나 배꼽 힐링은 어쨌든 이런 도구를 가지고 이 장, 특히나 이제 위장과 이쪽도 다 이렇게 소장으로 자극을 많이 하니까 스트레칭이나 다른 운동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난 후에 했을 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내 몸이 밥을 먹고 나면 소화하는 데 집중하잖아요. 거기 좀 집중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때 좀 쉬시고 좀 이따가 운동하시면 됩니다. 시간도 여의치 않고 막 그랬을 때는요 호흡만 계속 하셔도 좋아요. 집중하면서 숨을 후 내쉬기만 계속 하셔도 돼요. 그것만 해도 운동의 효과가 있으니까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내 몸의 컨디션에 맞게 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을 자극을 하시는데 되도록이면 시계 방향으로 펌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콩콩콩콩 눌러서 내 장이 자극이 잘 될 수 있도록 장을 계속 누르기 때문에 소화가 더 잘 되고 이 자극이 굉장히 활발해지니까 이게 가스가 나올 수도 있고요. 트름으로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현상들을 잘 보시고 내 몸이 원하는 대로 가스도 내보내고 트름도 내보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후 그대로 다리를 앞으로 뻗고 가볍게 좌우로 흔들다. 발끝 부딪히기 아니고요. 발목 흔들게 하고 있습니다. 발목을 흔들어서 다리 전체가 흔들흔들 할 수 있게 후. 네, 좋습니다. 숨 들이마시고 발끝으로 후 내쉬고 숨이 들어왔다가 쫙 빠져나갑니다. 숨이 들어왔다가 후 숨이 들어왔다가 후 발끝으로 다 빠져나간다 라고 상상하시면 숨의 이 길이 샥 느껴집니다. 들어왔다가 쑥 나가는 게 느껴집니다. 한 번 더 숨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네, 자 그대로 자리에 눕기 전에 굴렁쇠를 좀 하고 눕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을 세우신 채로 가볍게 등만 굴렁굴렁 하셔도 되고요. 잘 되시는 분은 다리를 머리 뒤로 하고 엉덩이 들었다가 이렇게 크게 하셔도 됩니다. 자, 이게 안 되시는 분은 그냥 가볍게 굴렁굴렁 이렇게만 하셔도 됩니다. 척추를 척추를 이렇게 자극하는 거니까 굴렁굴렁 이렇게 척추만 꾹꾹 눌러주셔도 됩니다. 앞뒤로 10번 정도 하시고 좌우로 오른쪽 왼쪽으로도 굴렁굴렁 오른쪽 왼쪽으로도 좌우로도 굴렁굴렁 옆에 계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도 나눌 텐데요 아쉽습니다. 그대로 다리 쭉 뻗으시고 다리 쭉 뻗고 배꼽 힐링기 가져도 되고 아까 하실 때에서 불편했던 곳 있으면 그곳에 가서 숨을 내쉬면서 누르고
내쉬면서 누르고 내쉬면서 꾹 눌러서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곳까지 꾹. 여기서 안으로 펌핑 하겠습니다. 안으로 꾹꾹꾹꾹 찔러준다라는 느낌으로 안쪽으로 펌핑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얼마 동안 하나요? 몇 세트 하나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내 몸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이쪽이 많이 불편하면 불편한 곳에 가서 좀 편안해질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혼자마다 너무 아픈데 풀리지도 않고 이럴 때 힘을 쫙 빼세요. 그러면 여기가 금방 편안해집니다. 열이 확 나면서 편안해지는 게 느껴져요. 다시 한 번 더 숨 내쉬면서 누르고 내쉬면서 누르고 한 번 더 내쉬면서 누르고 이 상태에서 안으로 펌핑 안쪽으로 꾹꾹꾹꾹 눌러서 펌핑 안쪽으로 꾹꾹꾹꾹 눌러주세요. 아프지 않은 정도로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대로 훅 내쉬면 여기가 편안하게 쫙 풀리고 열나고 뭔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느낌이 쫙 들어요. 그대로 후근 내려놓으시고 두 팔 편안하게 바닥에 놓으시고 숨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숨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자 오늘은 편안한 호흡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숨 들이마시고 후 내쉬면서 내 몸에 힘을 다 빼낸다라고 생각하세요. 내 몸에 남아있는 숨을 다 뽑아내버린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좀 길게 다 숨을 내쉬면 되십니다. 내마시고 길게 후 내쉬고 내마시고 내쉬고 호흡의 길이는 내 몸에 맞게 내가 불편하지 않은 정도로 호흡의 길이를 조절하시면 되십니다. 내마시고 내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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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쉬면서 내 몸이 조금 더 가라앉고 가라앉고 가라앉는 것을 느끼십니다. 몸이 편안해지고 또 편안해지고 또 편안해집니다. 계속 내쉬는 호흡에 집중을 하시고 몸이 편안하게 된 것을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대로 숨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네, 좋습니다. 그대로 손깍지에서 위로 기지개 한번 쭉 펴주시고 라차차차차 자, 오른쪽 뚝발 옆으로 오른쪽 다리 들고 왼쪽으로 넘기십니다. 바로 왼쪽 다리 들고 오른쪽으로 넘기시고 네, 좋습니다. 자, 그대로 두 다리 무릎 접어서 쫙 잡아당기시고 발목도 꺾고 쫙 잡아당기십니다. 후 내리고 자, 한 번만 더 무릎 잡아당기고 손깍지에서
정도로 환영합니다. 하, 네. 그럼 바로 하시고. 네, 천천히 몸을 돌려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호흡을 편안하게 내쉬고 내 몸이 편안해지고 가라앉고 차분해진다라는 그런 생각만으로도 내 몸은 정말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 몸을 조절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이 내 몸을 조절을 해줍니다. 내가 편안하면 내 몸도 편안하고 마음도 편안합니다.